세워져 있는 블록차 출발할 겁니다. 역방향으로 서 있는데요. 역방향, 네, 보고는 뭐 역방향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를 출발시킬 거예요. 왼쪽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네요. 자, 차를 좀 뒤로 빼서,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양쪽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불과 3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여기를 지나가는데, 그런데 자전거가, 아하,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요. 차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이 골목에서 자전거 툭, 블박차가 오른쪽으로 좀 더 갈 수 없었나요? 그랬더니 오른쪽은 공간이 없었대요. 오른쪽에 공간이 없었고 양쪽에 차가 주차돼서 불과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3m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좀 비켰다 하더라도 자전거랑 자전거 그 왼쪽 공간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대요. 블박차도 수리비가 한 100만 원 나왔답니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린이가 100%라는 게 아니라 블박차에게 잘못 없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블박차 조금 잘못이다. 셋 중에 하나로 투표를 했는데요.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어린이가 더 잘못했고 블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10%. 블박차가 무슨 잘못이 있어? 90%입니다. 이럴 때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 매우 어렵죠. 왜냐면요. 자, 좁은 길에 천천히 지날 수밖에 없죠. 설령 잠시 멈춰서 안 보이는데 목을 빼서 이렇게 시야를 확보하려는 도중에 자전거 슉 넘으면 똑같은 사고 날 수 있죠. 그래서 블박차 운전자에 무슨 잘못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 거기서 혹시 모르니까 얘들아 혹시 자전거 올지도 모르니까 니 조심해라. 자전거 야, 빵빵 그 빵빵 안 해준 곳에서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 한 20, 많으면 30 있다고 할 가능성도 아 그런 파트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천천히 가는데 자전거도 시야 확보 안 된 데서 천천히 와야 되는데 서로 천천히 왔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하는 측면에서 과연 블박차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하지만 경찰은 이럴 때 어린이 자전거는 무조건 다 자동차가 잘못이야. 이리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운전자에게 잘못은 없어 보이는데 경찰에서는 자동차를 가해자 처리하고 보험사에서도 어린이에게 치료도 해주고 합의금도 줘야 된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면 블박차 운전자만 억울해지는 상황이죠. 이번 사고는 왜 일어났습니까? 이 사고의 원인은 저 모퉁이에 저 모서리에 차를 세우면 안 되죠. 여기에 요 차를 세운 요 차요. 요거만 없어서 서로 볼 수 있어서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왜 저 길모퉁이에 왜 거기에다가 블박차 바로 멈췄잖아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요. 블박차의 잘못이 아니라 어린이 급하게 나왔으니까 어린이도 일부 잘못 있고요. 골목길에서 그 모퉁이에 불법 주차된 차, 저 차가 모든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네, 질문자는 천천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어야 되겠고 자전거로 급하게 나온 잘못이 좀 있고 그렇다면 결국 가장 큰 원인 제공한 불법 주차 차량이 어린이에서 치료와 치료비 대주고 합의금 대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자, 공간이 얼마나 됐나요? 주차된 차를 빼고 그리고 블박차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더라면 자전거 왼쪽으로 지나갈 공간이 됐었나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3m밖에 안 된대요. 3m면 자동차가 한 190cm잖아요. 사이드미러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cm, 20cm, 230. 양쪽에 좀 차랑 부딪힐지도 모르니까 공간을 둘러면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더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그렇더라도 자전거가 저렇게 오면은 지나갈 공간이 안 됐습니다. 오늘 조사 받으러 가는데요. 네, 경찰 조사 받으면 과실비를 정해줄 것 같습니다. 아, 변호사님, 방금 조사 받고 왔어요. 예, 경찰에선 제가 피해자래요. 아, 제대로 판단하는 그 조사관 만나셨네요. 보통 저럴 때 아예 저 애가 어리잖아요. 저 애가 저 조그만해. 저건 어린이 놀이기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무조건 가해 차량이에요. 이런 경찰관들이 오히려 더 많은데요. 아, 경찰관은 조사관은 저를 피해자라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험사에도 물어보니까 제가 100% 내지 90%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아니, 경찰에서는 조사관께서는 내가 피해자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100 내지 90% 잘못이냐 그랬더니 아, 보험사 직원이 아, 그 조사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화번호 어떻게 되시죠? 통화하고 다시 전화 준다고 하더군요. 예, 지금은 보험사 측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와, 제대로 판단하시는 좋은 조사관 만나셨네요. 보험사 직원 정말 엉터리죠? 도대체 보험사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90% 마찬가지로 블박차에게 잘못 없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 모든 책임을 지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보호구에서 5월 11일부터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일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이었어요. 5월 11일부터는 12만원으로 오른답니다.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